2023년 3월 20일, 저는 3개월 동안 일본 자전거 여행을 떠났습니다. 후쿠오카에서 홋카이도의 끝 와카나이까지 약 3,000km의 길을 자전거로 떠났죠.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나게 된 수많은 감사한 분들, 이분들을 다시 만나러 저는 일본으로 또 떠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리가따이. 일본 여행 시즌 2 시작합니다. 오늘 또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일본을 또 갑니다.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마주쳤던 현지인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일본에서 너무나 큰 힘을 받았고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어서 다시 만나서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런 여행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을 또 떠나게 됐습니다. 선물은 이런 식으로 준비했어요. 여권 케이스, 한국 캐릭터가 있는 네임택, 한복을 입은 테디베어 열쇠고리까지. 굉장히 귀엽죠? 여기에다가 이제 편지 한 장씩 써가지고 일본 삿포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모노세키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재미있는 여행을 한 번 더 즐겨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인천공항으로 고고싱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타면 진짜 공항에 오는 설렘 참 좋아. 그리고 캐리어 처음 끌고 가. 유튜버 되고 나서는 가방 하나만 메거나 자전거 끌고 가느라 이번에는 여행을 진득하게 즐길 거니까 캐리어를 갖고 가는 거. 뭔가 패션 아이템을 챙겨가는 것도 처음이야. 항상 운동복만 챙겨갔지 사진 찍기 이쁜 옷이 뭐가 있나 하고 짐을 싸본 게 진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유튜버가 보고 가. 그러면은 체크인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듀티 프리로 입장했습니다. 듀티 프리 면세점 공기 very nice. 하지만 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고 보니 항상 면세점에서는 담배 한 보루를 무조건 샀었는데 하지만 저는 이제 노담. 여러분도 모두 노담하세요. 담배를 안 사는 게 뭔가 좀 어색하네. 가면 또 한식이 비싸지니까 된장찌개 제육 먹고 갑시다. 공항밥이 또 최고라니까. 네, 출발해가지고 3개월 동안 진짜 후쿠오카에서부터 일본 최고당 와카나이까지 정신없이 달렸고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마주쳤었네. 그리고 그분들을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해. 이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걸 되게 못하거든. 친구랑 친해졌는데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 그냥 연락 한번 던지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아 이제 나는 이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괜히 들면서 연락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과 멀어지는 것도 있고 살다 보니까 바빠서 서로 연락 못해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근데 이번에 만났던 분들한테 다시 연락해가지고 혹시 만나서 여행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다시 보니까 또 너무 다 좋다고 하시고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연락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또 놀아요 이렇게 그냥 쉽게 연락하면 되는 거였어. 다시 만날 사람들이 뭔가 떨리면서도 기대돼요. 그래서 일단은 삿포로에서 에어비앤비 호스트로 만났었던 아유미님, 아유미님의 친구인 에리카님, 마유님 이렇게 또 만나서 놀 거고 도쿄로 가서는 마유랑 사키, 구독자인 이소라님을 이렇게 만날 거고 그리고 오사카로 가서 축구 관련 포스터를 엄청 선물해 주셨던 병규찬 구독자님을 한번 또 볼 거고 고베에서도 구독자분 볼 거고 오카야마에서도 구독자분 볼 거고 후보타 온천 아저씨 한번 또 볼 거고 그리고 이제 시모노세키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갈 겁니다. 한 달 동안 내가 바쁘겠네. 가서 보니까 한 열댓 명 만나야 되더라고. 그분들 선물을 다 샀거든요. 이거 준비하고 막 그러는 게 되게 행복하더라고. 기분 좋고 선물을 좋아해 줬으면 좋겠네. 삿포로로 날아가 보자. 삿포로다 삿포로. 반년 만에 왔네. 그러고 보니 홋카이도는 배 타고 왔었었는데 이번에는 비행기로 오니까 좀 색다르네요. 자, 짐 찾는 곳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뒤에서는 이제 입국 심사를 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3개월 동안 또 일본 여행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달 동안 여행을 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게 되게 많았는데 일본어가 가능하다 보니까 일본어로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나 여행 유튜버인데 지난번에 여행하면서 만났던 감사한 사람들 다시 만나러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간파테프트 사이 하면서 입국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홋카이도 공항 신치토세 쿠코 도착했습니다. 도라에몽이다. 공항이 되게 한산하네. 여기는 도라에몽. 걱정 많이 됐었는데 다행히 잘 들어온 느낌이네요. 연속으로 같은 나라에 온 적이 없었으니까 입국 거부당하면 어쩌나 하고 좀 많이 무서웠는데 하지만 뭐
상황 설명을 그냥 잘 하면 된다. 그러면은 아유미님의 집까지는 신치토세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가면은 한 번에 가가지고 그거를 타고 오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오랜만에 뵙겠네 진짜. 뭔가 진짜 신기하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도 연락하면은 언제든지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 해외 사람이랑 인연이 계속돼서 연락하고 보게 된다는 게 신기하고 기분 좋네요. 오자마자 오케이 버스 타러 가봅시다. 와 오랜만에 느껴보는 일본 감성. 이런 식으로 티켓을 사는 거구나. 전화해. 선택한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そして荷物あります。あ、久しぶり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아이고진짜아유미님을만났습니다다시부리드아까도못들기만아진짜오랜만이다한눈한눈우리한눈하이하이맞아미혼이기ました。아이영광나진짜진짜인이났대長い間日本にいたからまた日本に来るのが空港の人たちがいろんなこと質問したんです。なんか怪しい人じゃないかと。今度は自転車がいないんです。あ、そうだそうだ。あ、夜は会えたよな。わ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すみません。日本ちょっと俺もいいね。なんか韓国と同じぐらい寒いです。あ、本当ですか。はい、やばいですね。あ、来週行きますか。あ、はい、また、はい、時間が、はい、変わってないんですよね、はい、時間がそうそうそうそう29から行く予定なので。あ、はいはい、29は僕、はいはい、群馬に行きます。群馬、あ、群馬、はい、群馬の友達と一緒に旅行します。あ、そうですか、はい、それで今度は、はい、なんか自転車旅行の時、はい、ありがたい人とまた出会って、はい、また一緒に旅行、はい、のいいテーマですね、はい、再会。おー、はい、こっちですよね。あ、はい、あ、近く、はい、なんか覚えてます。あ、はいはい、はい、このコンビニ。このダーサン、はいはい、はい、あ、あー、セイコマト、はい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うわー、그대로ね。あこんにちは。あいご、はい、どうぞ。うわー、다시이렇게오랜만이다。진짜신기해。선물도있으니까선물드려야겠다。あ、今出ますか。あ、いつでもいいんですよ。あ、はい、私は、あ、はい、これはプレゼントです。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すいません。いえい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パスポートのケースと、はい、韓国の友達、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パスポートケースこれですか。はい、あ、じゃあ次、あ、今月韓国行くので。あ、はいはい。これ翔さんとあゆみさんの名前あります、はいはい、え、どこで。あ、あ、手紙、はい、あ、私今ハングル読めるやつ。あ、はい、はい、でもすごいゆっくり。あ、でもこれ、あゆみ、感謝합니다。はい、感謝합니다。はい、それでおかげで札幌で楽しい旅行しました。はい、はい、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えいえ、これはネームタグです。あ、かわいい。あ、かわいい。嬉しい嬉しい、めっちゃ小さなものですけど、はい。そうそう、ご飯、あ、なんかしょうくんはちょっと仕事忙しいから、はあ、はい、あ、仕事、家に、あ、はい、家でご飯食べるんですけど。あ、はい、はい、どこに行きますか。あ、なら日本に来たから、はい、ラーメン。あ、いいですよ。はい、どこがいいかな。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う、明日なんですけど、はい、朝早く起きれます。あ、はい。なんか今日移動で疲れてる。あ、いえいえ、飛行機でずっと寝て大丈夫、大丈夫です。ずっと寝てました。はい、あゆが
本当は明日時間なかったんですけど、はい、時間できたって言ってたから、はい、午前に、はい、まゆと朝ごはん一緒に食べて、はい、観光しようかなって思ったんですけど、はい、いいですで昼から、はい、私の他の友達が来るので、はい、ダンスするあ、そうです、はい、そうです、はい、お昼ご飯食べて、はいはい、いいですか？はい、いいです、はい、めっちゃいいですあ、いいですか？はい、めっちゃいいです何もプラン計画がないんですあ、そうなんですはいそう、それでまだあるんですよダンサーの友達が、はい、なんか5時までしか遊べなくてあ、はいだから5時に帰るんですけど、エリカが、はい、一緒に夜ご飯食べたいあ明日忙しいですよねということで、はいその後エリカが、はい、合流してあ、はいはい、夜ご飯エリカと食べるんですよあ、はい、いいですいいです一日にそんなにたくさんの人はいはいいいですそれで今回は自転車旅行の時会った人たちが10人ぐらい、はい、10人で15人、はい、全部会、はい、って、はい、こうやってプレゼントしてああ、ね、そうなんですね、はい、全部プレゼント準備しましたすごいすごい、はい、あすごいですねまゆさんとエリカさんと、あ本当ですか、はい、全部準備しましたあすごい오맛있는냄새나우와유키카제라는음식점입니다네죄송합니다우와연예인들많이왔나봐여기우와그래는데서これ豚丼です아豚丼나これも一緒に食べますか아はいでははい僕はこれではい味噌で、はい、はい、これ辛い味噌ですけど、普通の、ね、辛い味噌で、わかりました、はい、じゃあ辛味噌で、明日はカフェに行きますか、はい、あ、明日はカフェで、はい、朝ごはん、あ、いいです、はい、この後公園行こ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あ、公園、うわ、これが公園ですか、はい、あ、そうです、なんかガラス、不思議な場所がいっぱいです、ね、札幌は公園が多い街ですね。はい、札幌で暑い工事で、はい、まかないまで行ったりしてはい、はい、あ、全部行ったとこを見つけて、はい、お、すごい、はい、他の国も全部マップ行ってるんです中国行ったっていうのはい、はい、すごく最近ですよねはい、はい、あ、なんか虫食べたの見ましたあ長い間あるんですけど、はい、本当に久しぶりに行ったような感じ、はいあ、そっか、いろいろ行ったからはい、6ヶ月ぶりなんですけど、なんか6年ぶりみたいなそうですよ、ね、はい、あ、YouTube 見て行ったことを、はい、ありますか私の家に来た人あ、います、います、はい、わー、シリアだそうそうそう、いいことみんな言っててヨンキさん、一番好きな YouTuber ってあアメリカのも見ましたあ私の家に来た人が、はい、すごい面白いあ全部見た方がいいっておすすめしてくれて、はい、めっちゃ面白かっ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回は本当に余裕があっていいですね、はい、あ、そうですね自転車で行かなくても大丈夫ですからこの期間に最後まで行かなきゃいけないから、はいあはい、すごいずっとラーメン食べてましたねはい、ずっとラーメン食べてコンビニで辛ラーメン来ました、神田美穂とかあ、ちっちゃんは食べてわー、ラーメン、너무맛있어보인다와맛이되게깊다이거아本当に美味しいですあ、美味しいですか、はい、あ、よかったです、ね、なんか韓国にラーメン屋さんたくさん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はい、多分福岡博多ラーメン多いと思うんですよ多分味噌の札幌はあんまり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はいはい、
짬뽕인데 안 매운 짬뽕 맛이랑 좀 비슷한데 국물이 돼지고기 국물 맛이 아주 잘 나가지고 매력 있는 맛이야. 今日はまた食べたいですか。今日は出発しようと思ったので、いいですね。いいですか。今日明日は公園とかあるので、ちょっと歩くかな。はい、あったかい服した方がいい。はい、服いっぱいあります。あ、服いっぱいあります。 前は寒くて死ぬと思ったんですけど、今回はいっぱいあります。 오랜만에 듣는 아유미님의 중독적인 웃음소리. 아유미님과 다시 만나 너무 즐거웠던 삿포로에서의 첫날이었습니다. 아유미상과 함께 맛있는 라면을 먹고 지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여행을 기획하게 된 게 크루즈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였는데, 크루즈 여행 때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랑 다시 만나고, 미국에서 만났던 어머니 아버님 그리스에서 만나서 같이 여행을 다니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고, 계속해서 이 인연의 끈이 이어져 가라는 느낌? 그게 되게 좋았고, 그거를 생각해보니까 내가 잡았던 인연을 나 스스로 놓은 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시 보면 민망하겠지라는 마음, 날 별로 보고 싶지 않겠지라는 그런 찌질한 마음, 그런 게 겹치고 겹치다 보니까 좋은 인연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냥 다시 연락해가지고 다시 또 만나서 재밌게 또 얘기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같이 또 여행하니까 마음이 풍족해지는 기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기분 좋은 일본에서의 첫날입니다. 또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얘기를 또 나누게 될 건데, 그 안에서 또 성장할 제 자신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 또 펼쳐질 제 미래가 기대가 되고, 뭐 아무튼 다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이제 삿포로에서 만났었던 마유님, 에리카님, 그리고 아유미님의 또 다른 친구분을 또 만나가지고 계속 만나서 돌아다니는 정신없는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아주 즐거운 하루가 또 시작될 것 같고, 이 여행을 아주 재밌게 즐기면서 또 여러분들께 또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게 제가 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제일 감사한 거는 진짜 구독자님들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봅시다. 안녕.